영상식 배경음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동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아주 개씨 하지만요, 일본사를 배울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빼고 공부하면 중간에 막힐 정도로 일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고작 바늘장수에 불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대로 바늘장사만 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없게 되면요, 혼노지의 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당시에도 오다 노부나가 다음으로 막강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세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통일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혼다 타나카치나 이 나오마사와 같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종군했던 가신들도 상당히 실력이 뛰어나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아케치미치 이데를 단순히 물리치고 일본 통일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없어지면 오다 가문의 서쪽 전선이 붕 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규슈, 시코쿠 지역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만한 사람이 없고 미카와랑 동부 쪽에 도쿠가와의 세력이 치우쳐져 있는데 도쿠가와가 다시 교토를 점령해야 하고 오다 가신단들도 다시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죠. 일본의 통일도 굉장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해버리면 일본사가 좀 많이 바뀝니다. 일본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심지가 바뀝니다. 2000년 전에는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의 중심지였으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토, 도쿄 순으로 바뀌는데요. 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호조 가문을 멸문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미카와에서 에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에도 지역을 관리해서 오늘날의 도쿄를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없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로 갈 일도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늘날의 도쿄가 없고 오히려 오늘날의 나고야와 하마마스, 시즈오카 이런 지역이 더 발달하고 수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본의 키리시탄, 일본의 기독교를 키리시탄이라고 하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딜을 이으면 키리시탄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불교나 신토와 마찰을 빚는다는 이유로 가톨릭의 포교를 금지하고 키리시탄을 탄압했는데요. 물론 키리시탄의 반란을 사전에 없애려고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아마 그대로 역사가 이어지면서 키리시탄의 싹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단결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족한 땅을 메꾸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륙 진출이라는 침략 야욕도 있고 면포값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으로 인해 생긴 전쟁이란 건데요.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전쟁이 안 일어나거나 축소되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도 규모가 작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임진왜란이 안 일어나게 되면 정말 역사가 많이 바뀌게 되죠.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인해 후금이 성장하게 되었고 명나라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선조의 평가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꽤 괜찮은 임금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 수도 있죠. 선조가 사람 보는 눈이 좀 괜찮아서 그때 당시 엄청난 인재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내부 결속 유지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는 일본 전국 시대가 꽤 오래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죠. 조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면요, 조선 사회의 변화도 상당히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동법이라던가 정치 지형의 변화라던가 거의 모든 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보면 조선군의 체계가 임진왜란 이후로 조총 위주의 군대로 바뀌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전 냉병기로 무장한 군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활약할 수가 없어서 신립이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 같고요, 광화문 광장에는 신립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다는 건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안 넘어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도자기가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에서 보는 수익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후금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누르하치 건주 여진이 성장했는데요, 임진왜란이 안 일어나면 명나라와 조선이 계속해서 누르하치를 견제할 겁니다. 이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단일 세력이 나오는 건 먼 미래의 일이거나 아니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명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조선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없으니까 여진족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나라가 꽤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훗날 벌어질 정묘호란, 경자호란도 안 일어날 것 같네요. 한 명이 없다고 역사 확 바뀌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